타락에 대한 엘마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장 1절을 보시면 코리엔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그 죄를 인간에게 묻느냐. 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처벌하신 거, 형벌을 주시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언뜻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엘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 코리엔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엘마의 가르침은 우리의 시족, 즉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진 때부터 설명을 합니다.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사 그들이 취하심을 입은 땅을 갈게 하셨음이니 참으로 그는 그 사람을 이끌어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 끝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주사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영원히 살까 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사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나니 참으로 시험의 기간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라. 이는 보라, 만일 아담이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 회개할 기간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무효하게 되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보라, 사람은 죽기로 정해졌고,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졌던 것 같이 지면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느니라. 이에 사람은 영원히 잃은 바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즉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여서 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이 길을 막으셨다. 만일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회개할 기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살면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거죠? 왜 회개할 수 없는 겁니까?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처음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엘마서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에모라야 성에서 지혜주롬이나 다른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벌이고 있을 때 엔티오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엘마서 12장입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우리의 시조가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수 없게 하셨다 하는 구절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기회가 조금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막으셨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사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도 이해됩니다. 엘마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명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아담이 그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요 말씀은 헛되게 되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금단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아담과 이브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현세적 죽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이 경험을 할수 없게 됩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면 생명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제 보라, 만일 우리의 시조가 나아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준비의 상태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요. 그리하여 구속의 계획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되어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밀 레크의 말입니다. 11장 37절을 봅시다. 내가 거듭 내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을 죄 중에서 구원할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엘마의 이 설명을 따른다면은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은 그들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짓는 타락된 상태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처럼 타락한 상태에서, 즉, 이 비참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자,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비참한 상태로 영원하게 살게 될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악을 경험하기 때문에 선도 알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명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거의 모든 영들은 깨끗해진 상태로 온전한 육신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러움을 벗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 뿐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자마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모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그 멸망의 자식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엘마는 현세적 사망과 영적 사망을 가져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살게 되며,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하며 유혹적이며 악마 같은 상태의 거함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만약 구속의 계획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엘마가 설명한 타락에 대한 교리였습니다.